오늘 특별한 분이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자, 김택환 씨를 모셔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잠시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택환 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설의 선수, 전설의 BG,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드 방송을 하는 BG 김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사실 이렇게 네. 플레이 하시는 거 보면 컴퓨터로 하시는, 저 컴퓨터 같아요. 살아계신. 아니, 근데 카트라이드를 이제 14년 하다 보니까. 14년? 네, 그냥 자동적으로. 사다 깨도 그냥 키보드만 맞으면 바로 카트라이더. 아, 그래요? 자, 이번에 퀴즈는 카트라이더에 없는 것을 고르세요. 주관식입니다. 1번 객관식이죠? 객관식이죠? 네, 객관식이에요. 1번 노르트 익스프레스, 2번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 3번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4번 광산 오블랭이, 5번 저기 앞에 플링카드 뭐죠? 네. 몇 번이요? 4번 정답! 정답! 친구 몇 명이에요? 승리를 차근 차근히 먹는 것도 중요하죠. 김대가씨 경험에 그렇죠. 합산 포인트가 1등이 50점 나올 때까지인가요? 네, 그렇죠. 합산 50이기 때문에 중간 순위로 먹는 것도 중요해요. 1등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점수를 잘 합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2탄에 당하면 마이너스 5점을 먹어요. 되게 잘 달려요. 네,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이는 순간 지금 검색한 씨고요. 네. 검색한 씨가 우리 강정환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택환 씨 대답하세요. 저기요, 강택환 씨. 네. 대답하시라고 저 2회판 끝나고 페인트 좀 바꿔주세요. 너무 색깔이 비슷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저기 강택환 씨가 냄새가 나는데요, 저기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지한데 대답이 왜 했는데요? 와,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자, 일단 김태환 씨는 이미 사나이가 되었어요. 나 진짜. 아, 우리 강정환 선수 저 이겼는데 어떤가요? 아, 그 손으로 하면 집이 안 타. 근데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태권 씨, 솔라 씨, 우리 한국 여러분들 아, 감도 깊었어요. 인사 좀 부탁드리고. 네. 와, 오늘 진짜 어땠어요, 솔라 씨? 저는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온라인에서는 많아 봤죠. 이제 태권 씨 방송 통해서 이런 무대 처음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네. 이렇게 카트라이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아서 저는 한식 또 배우고 갑니다. 이런. 아, 네.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